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분이 좀 화제예요. 그러니까는 인요한 씨. 자신은 한국의 정체성을 가졌다면서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으로도 뭐 예능에도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전주에서 나고 자라신 분인데, 자란 분인데, 대한민국 첫 번째 특별 귀화인이기도 합니다. 좀, 뭔가 쟁쟁해요. 대학 재학 중에 5.18 민주화 운동의 소문을 듣고 광주에 몰래 들어가서 당시 참혹했던 현장들을 직접 봤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시민군의 영어 통역을 맡으면서 추방당할 뻔하기도 했다. 이런 이력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행보가 박근혜 캠프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국힘당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걸 들어보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이다 이렇게 발언했고요.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파격적인 인명. 아, 이 사람이 국힘당에서 임명한 것 자체가 좀 네, 낯선데, 왜 낯설어요. 이 사람을 임명했을까요? 최근에 발언을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국힘당 정체성은 일치되겠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이제 점점 가긴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A제 그 원인에 대해서 규명한 분 네네네. 아니에요? 우리 다 이제 위험군이에요. A제 원인에 대해서 규명했죠. 뭐죠?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A제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제 A제는 그래 생기는 병이구나라는 것을 원래 이런 밝혀내신.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좀 봐도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국힘당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데려가도 자기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또 이미지를 봐서는 약간 참신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그렇죠. 봤겠죠. 이목을 끌기는 좋은 것 외국인이고. 예, 외국인이고. 저도 옛날에 이분 한번본 적이 있어요, 같아요. 방송에서. 그래서 뭐 한국말 잘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 생각했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호남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세우다 보면 국힘당 입장에서는 국민통합의 메시지도 던질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 사람 썼으니까 또 세계통합이네. 세계통합도 되고 바이든 형님도 좋아하실 수 있고 등등의 이런 것들을 노린 것 같고요. 더욱더 결정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이 사람이 별로 파워가 없다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들어와서 그냥 위원장이지만 쇼나 하지. 뭐 특별히 뭘 추진하거나 힘있게 정치판을 잘 알아서 인맥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큰일을 할 사람은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얼굴 마담이나 시키기 딱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말은 제대로 했더만요. 와이프 바꿔야 된다 그랬대요. 그 김건희 바꾸란 아니, 와이프 아니야, 아내와 자식만 와이프 빼고 빼고 바꿔라 아,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럼 안 되네. 말을 잘못했네. 아, 지금 그것만 나는 와이프를 바꾸라는 줄 알고, 야, 이 사람이 이 말은 제대로 했네. 반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신 거 아닙니까? 희망상. 와이프를 바꿔야 돼, 지금.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결정적이죠. 이혼을 해야지 지금 문제가 풀려요. 네, 그러네요. 이혼을 해야 대통령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 그게 선수차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궁금했던 거는 어쨌든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미국 시민권자일 겁니다, 아마. 외형상, 제가 한국인의 정체성 갖고 있다고 해도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정부 여당의 혁신위원장을 외국인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을 임명한다는 게 국민들한테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국힘당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얘들은 사대주자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아니 윤석열이 그 공원 뭐야 한글은 메모리얼 쳐졌다고 했나? 파크? 메모리얼 파크로 한 것처럼 지금 혁신. 야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은 강서구 보궐선거 이긴다고 생각한 놈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네들이 현실적 판단하는 애들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미국이 완전 망해가고 있는데 얘들은 미국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또 인요한 인명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진짜 병이다. 이거는 못 낫겠는데? 병이 불치병인데요? 저는 하여튼 정말 황당했거든요.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 동의를, 그 당에, 국힘 당원도 동의를 안할것 같은 인사를 저렇게 배치를 하지? 그러니까 반대하기가 애매한 인선이죠, 이게. 미국인이기 때문에. 아, 쟤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잘할까? 어떤 그래서 사람이지? 반대를 못한다고 몰라서요? 황당하잖아요, 저. 황당하니까 반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참신한 인선을 이미지 봤습니다. 인선이네요, 진짜. 네, 어쨌든 어떻게, 뭐. 그 과분할 정도로 권력을 많이 줘가지고 지금 정권을 아니 받아가지고 근데 김기현이 정권을 준다 그랬는데 김기현이 줄 권한이 없어요 얘가 바지사장이잖아 바지사장 바지사장이 임명한 바지사장이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정권을 준다 그러면 뭘 주겠어요 주기는 그러네요 지금도 아무 공천도 공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당대표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인요한이 제 생각은 다이렉트로 윤석열의 지침을 받거나 김건희의 지침을 받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아, 그렇지. 아, 여기까지도 안 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세워놓고 냅둬, 그냥 쇼를 하는 거죠. 내뒀다가 어차피 큰일 못할 테니까 너무 지나치면 약간 견제나 하고 그러다 버리겠죠. 네. 그런데서는 딱 맞는 사람이네요. 그렇습니다. 전혀 경력도 없고 맞습니다. 정치적 영향력도 없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없고. 최근에 보니까 그런 건 나와요. 그 함운경 이런 예전에 민주화운동 하다가 변절한 사람들을 영입하겠다. 그걸 통합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뉴라이트인데. 아,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원래 하나 아닌가요? 그렇죠. 통합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인데. 뭐.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쓰여지다가 버려지지. 네. 이준석이 좀 힘내서 좀 까주면 좀 좋겠네요.